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선은 고속철 시대에 맞지 않게 일부 구간이 단선인데요. 정부가 복선 구간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복선으로 바꾸면 장항선에도 고속철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충남도 수도권, 호남권은 어디든 고속철로 1시간에 이어집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 서해교통의 핵심인 장항선은 경부선과 연결돼 충남을 대각선으로 횡단합니다. 하지만 천안에서 보령 웅천역까지는 복선이거나 복선이 추진 중인 데 반해 웅천과 전북 대야 39.9km 구간은 아직 단선입니다. 지난 2017년 기재부 심의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이 구간만 단선이 결정됐고 충남은 이후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장항선 단선 구간에 대한 복선화의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사업비 1,500억 원을 새로 배정한 겁니다. 충남도는 장항선 인근 산단의 물동량이 늘고 있고 내년 서해선이 개통하면 여객 수요도 증가한다며 정부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달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심의라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하면 2026년 장항선 복선화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서해선과 장항선을 통해 고속철로 직접 보령, 서천 등과 연결되며 전북 익산에서 분기해 다시 호남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충남 서해 지역은 수도권, 호남권과 고속철 기준 1시간 거리로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까지 직결 부분을 1시간대로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호남권에서 끌어내는 기타 호남선이나 호남 고속철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철도 복선화는 수천억 대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공정에 맞춘 예산 투입이 절대적이어서 충남으로서는 대정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대전 유성구 용산동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검사에서 16명이 추가돼 이 교회를 매개로 한 누적 확진자는 8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송촌동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 1명이 늘어 누적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은 천안에서만 7명이 확진됐는데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이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대전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159명이 감염돼 하루 평균 22.7명꼴로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천안 논산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충남은 이 기간 96명이 확진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충남과 세종에 내려진 호우주의보와 강풍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최고 8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81.1mm, 청양 77, 홍성 76.8, 세종 73.5mm, 대전 55.9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와 바람으로 이렇다 할 비 피해는 없었으나 서천 장항에서 입간판 한 개가 떨어지고 태안과 예산, 부여에서 가로수 5그루가 쓰러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주 작은 불꽃까지 인지해 10초 안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지능형 화재 감지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화재 감지기는 사람이 요리나 작업을 하는 데 쓰는 불과 실제 화재불을 가려낼 수 있는 똑똑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거실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바로 집안 가득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방에서 잠을 자는 집주인의 스마트폰에는 경보와 함께 불이 난 위치가 표시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과 연구소 기업 한선 ST가 공동 개발한 이 감지기는 10초 안에 3cm의 작은 불꽃까지 잡아낼 정도로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적외선 센서와 적외선 열화상 센서를 결합한 융합 기술을 이용해 화재 여부는 물론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났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지능형 화재 감지기는 적외선 센서가 그 불꽃의 특정 CO2 파장대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빠르게 감지를 하고요. 특히 요리나 생일 촛불처럼
사람이 안전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물과 진짜 화재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해당 공간에 불꽃과 사람이 같이 있는지, 또 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해 화재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사람하고 불하고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사람 불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점점 커가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연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소방 인증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품화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면접에서 충청 대망론이 면접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성주에서 열린 국민 면접에서 충청 대망론이 지역주의에 편승한다는 지적에 대해 영남은 매번 대통령이 나왔고 호남도 나왔다며 국가 미래의 중심인 충청도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감정이 충청 대망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또 획일적 교육으로는 BTS가 나올 수 없다며 초중고 12년에 이르는 학제를 10년 정도로 개편하고 대입기관으로 전락한 외고와 과학고 대신 실질적인 자율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심근염과 심낭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관련 사례가 없지만 해외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상 반응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종엽 객원의학전문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메신저 리보핵산, 즉 mRNA 기술로 개발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심장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를 받으라는 의료인용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해외 젊은 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낭염 등 심장질환 사례가 mRNA 백신과 연관됐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mRNA 백신 접종 3억 건 가운데 남성 청소년과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돼 100만 건당 4.1건 수준입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접종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되게 이제 일상생활이랑 다르게 생기는 호흡곤란이나 흉통, 다른 쪽에 이제 말초 부종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셔서 거에 대한 전문 진찰을 받아보시기 좋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주로 고령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심장 염증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고3 이외 대입 수험생도 다음 달부터 접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사례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고 빠르게 호전돼 건강을 되찾았고 치명률도 매우 낮은 편이어서 백신 접종의 이득이 위험보다 큽니다.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제 심근염 같은 합병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도수도 낮으며 대부분의 걸렸던 환자들도 이제 심근염도 회복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의 효과가 더 이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CDC는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 후 심장 염증 발생 사례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접종 후 가슴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충남 서해안 29개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 개장한 가운데 서해안 최대 규모의 대천 해수욕장에는 개장 첫날 전국에서 6만 6천여 명의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피서객은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체온 스티커를 붙이거나 드라이브스루 발열 체크를 거친 뒤 입장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백사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보령 무창포, 서천 춘장대, 당진 난지도와 외목 등 충남도 내 나머지 4개 해수욕장은 오는 10일 개장합니다. 2021 아시안컵 보령 국제 요트 대회 본선 출전을 위한 2차 선발전이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이틀간 펼쳐졌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와 연계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보령 요트 경기장과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될 본선 대회에서는 요트 경기 외에 해양 레포츠 체험과 마리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7분쯤 충남 부여군 충하면 만질이 83세 A 할머니 집에서 불이 나 A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